그룹 빅뱅 출신의 승리 씨가 최근 해외 행사에서 지드래곤을 언급해 빈축을 샀습니다. 승리 씨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 언젠가 이곳에 지드래곤을 데리고 오겠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GDN 태양의 노래 굿보이에 맞춰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2019년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빅뱅을 탈퇴한 승리 씨가 뜬금없이 지드래곤과의 친분을 과시하자 온라인에선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승리 씨는 상습 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1년 6개월 형을 살고 지난해 2월 출소했습니다.